2024년부터는 저의 채널 영상을 소니 워치1C 18-1 공호렌즈를 사용 또한 소니 방송용 카메라 G190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. 이 영상은 소니 워치1C 18-105 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. 추운 1월이지만 그래도 꽃들은 봐야 되겠죠? 그래서 남사화훼단지 대형 매장을 싹 다 둘러보았습니다. 네 번째로 둘러본 이곳은 에르베 플라워 아울렛입니다. 고개 숙인 시크라메. 고개를 숙여야만 매력적인 아름다움이 보입니다. 키우는 방법이 적혀 있어서 선택하기에 참 좋아요. 향이 좋은 히아신스. 향도 좋지만 꽃도 예뻐요. 밴쿠버 제라늄이 피 예뻐요. 제라늄은 늘 인기가 좋지요. 보라사리.
이런 식물들은 거실에서 키우면 좋아요. 이매장은 신비하고 귀한 식물들이 많아요. 식물 매니아들은 한 번쯤 다녀가시면 좋은 물건 만나실 수 있어요. 제라늄 매니아님들 여기 한번 가보세요. 여기는 웬만한 제라늄은 다 있답니다. 안타까운 건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. 보기만 하세요. 유일하게 바이올렛 식물들이 아주 많아요. 바이올렛 잎선목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. 굿 모닝 플라워 기억해 두세요. 다육이 엄마는 미니 바이올렛에 푹 빠져 있어요. 다육이 엄마는 미니 바이올렛 한 달아 구매했어요. 다음 편엔 구매한 식물들 소개해 드릴게요. 스트렙토카르프스 꽃사랑 다육 매장 사장님과 상담하세요. 인주자야농원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